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 동생입니다. 장자권을 사모한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또 누님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로 분장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산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리고 많은 가축을 가진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